캐논 G1930 프린터인데 경고등이 깜빡이며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이건 프린터의 유지보수 상자가 가득 차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리셋터를 이용해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프린터의 전원을 끄고 코드도 뽑아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보면 커다란 나사가 있는데 여기가 유지보수 상자의 자리예요. 나사를 풀고 꺼내줍니다. 유지보수 상자 안쪽 스펀지의 상태에 따라 교체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리셋터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USB 케이블로 노트북과 연결해 전원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센서 방향을 맞춰 유지보수 상자 칩 쪽에 꽂아줍니다. 만약 인식이 잘 안된다면 칩을 분리해서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 성공! 다시 유지보수 상자를 넣어주고 프린터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경고등 없이 작동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셋터로 유지보수 상자 초기화 방법을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